이것도 기가 막히죠? 동의하신 분들 박수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우리 가희씨 좀 자주 보는 편이지만 네, 네. 아, 야,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니까 뭔가 배우 같구나. 그래서 약간 배우실 것 같아. 너무너무 오늘도 너무나 러블리한 우리 송난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일단 오늘 밖에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네.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자리에 오시기 참 힘드시겠다는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가희씨 인사 한번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가희입니다. 네 이렇게 막걸리 팬사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우리 송가희 씨를 이렇게 오시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특별히 네. 우리 송가희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팬사인회를 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당첨되신 분들도 네. 있지만 이쪽 왼쪽에 보시면 우리 송가희 씨만을 보기 위해서 세 분이라고 정준이들께서도 지금 그러면 이제 이쪽이 우리 어, 네, 거기에 있는 분들 여기가 정준이들 정준이들만 사랑하는 분들 아니 정준님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네. 어떻게 오셨어요? 알바 가라먹고 하자 알바 알바 알바를 가라먹고 하고 했어. 알바 그 알바상 조금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. 시급을 지금 시급이 얼마죠? 지금 9,620원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. 11,000원이나 주세요. 오늘 좀 준비해 주세요. 알바를 그냥 다 놓고 하고 있어. 네, 저는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전국 어디서? 제일 멀리 부산 태종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? 뭐? 부산 또? 네, 부산 태종대점에 또 사장님께서도 오늘 1등 하셨어요. 어마어마합니다 진짜. 와, 다 어디서 또 오셨어요? 서울 송파. 송파 송파면 알고 가가도 가까운데 송파에서 여기 가보잖아요. 와주시고 우리 어게인 여러분들도 힙합힙합해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팬 여러분들은 또 이날만 기다리셨어요. 그럼 지금 제가 좀 꽤 됐죠?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죠? 근데 사실 우리 어게인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야 돼요. 진짜 진도에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네. 바로 집 앞에 세븐일레븐 있어요. 아, 네.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제 막걸리 항상 있더라고요. 오. 그래가지고 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형 다섯 명 있길래 싹 쓸었어요. 진짜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? 제가 그 결제하고 제가 결제했죠. 송가희 막걸리 결제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정준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. 네.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오늘 막걸리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모이기도 했지만 그럼요. 막걸리에 뭔가 또 이슈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렇죠. 이번에 새로운 막걸리가 또 리뉴얼이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소개해드리고 네. 그 소개의 자리를 오늘 첫 번째로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우리 가희 씨도 한번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아니요. 예예 예, 네. 예,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네, 그렇죠. 원래도 너무나 맛있는 막걸리여라 이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혹시라도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막걸리에 모든 막걸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막걸리여라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막걸리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가 조금은 뭐 권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막걸리나 그걸 빼지 않은 막걸리도 있지만 우리 송가희 씨의 막걸리여라는 고민을 한 끝에 우리 많은 또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더 받아야 되니까 과감하게 그 첨가제를 빼고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청정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근데 그게 되게 작은 건데 그렇죠 아주 미세한 양이죠 뭐 기사의 보도는 엄청 큰 것처럼 이렇게 보도
뭐가 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근데 그렇게 지금 사람 먹고 살 것이 없어. 그렇지 않아요? 아, 그쵸. 어떻게 다, 그거 다 하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? 라면도 먹으면 안 되고 햄버거도 먹고. 저 라면 일주일에 몇 번씩 먹게. 그거 다 못 먹어요. 아, 라면을 먹는데 이렇게 날씬하시다고요? 아니, 지금 띠띠 부었어. 아, 에이, 라면 먹어가지고. 아니, 가지마지. 그래서 진도에서 네. 그, 이제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막걸리 먹는데. 네.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봐요. 원래 밥 먹을 때 막걸리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? 밥 먹을 때도 활짝 짜고 얼마나 달달한 걸 쓰는지 음료수가 그냥 먹다 보니까 뭐 피하는 거예요. 살짝 취했기 볼 때는 조금 멈추고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취한 거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잡아줘 그리고 지금 홀짝홀짝 먹다 나니까 한 두 잔 세 잔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병을 또 금세 먹었네요. 그러니까 또 하나 또 끓여서 또 먹고 막걸리가 그렇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. 네. 저희 엄마는 하도 먹어가지고 먹을 다 봤는데 땡기 이모한테 혼났대요. 살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보고 갔다고. 그래서 요즘에 막걸리 또 끊었어요. 또 엄마가 너무 맛있다고 막 먹다가 살이 좀 너무 많이 쪘다고 배고이 됐다고 보고 됐다고 땡기 이모한테 혼났대요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맛있어서 좀 많이 먹었어. 사실 진도 고향에도 네. 막걸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뭐 진도 알랑 막걸리, 울금 막걸리 막 많은데 엄마 아빠가 또 자식이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탁 먹어봤는데 막 텁텁하고 말하는 거고 이 속도의 막걸리가 제일 많이 나왔어. 너무 웃긴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이 하는 게 다 좋겠죠?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건 나 진짜 맛있다고 안 텁텁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대사 또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. 막걸리는 제가 하나 드려서 성가하십니다. 제가 알기로 우리 성가 씨가 사실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음주를 잘 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. 아, 좋아해요. 아, 좋아하셨어요? 내가 잘못 봤어.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. 제가 사실 이제 저기 이제 술도 좋아하지만 술자리도 좋아하는데 이제 목이 안 좋으시잖아. 네. 그 술을 이제 안 먹었죠. 근데 막걸리는 활짝 먹었더라고요. 아. 다른 타는 거 맥주에 좀 목이 가요. 다음날 꼭 가버리는데 막걸리 목도 안 가요. 아, 그거 못 가죠. 네. 그래서 막걸리를 먹으니까 목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. 저희 송가은 씨의 막걸리여라 안에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첨가지를 따로 또 넣어놨습니다. 참고해주시고 거기서 바로 뭐, 무슨 첨가지냐면 송가은 씨의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맛있는 노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좋은 소식 하나 더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막걸리여라 이번에 이제 아주 깨끗하게 리뉴얼이 됐는데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알밤을 넣을 수도 있고 미숫가루 맛을 첨가할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좀 더 많은 대중분들이 고루고루 좋아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술술이 마술이에서 아주 멘토플러스 쇼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알밤맛 막걸리 미숫가루만 막걸리 아직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막걸리를 출시할 예정이요. 저 알밤 좋거든요. 오늘 어쩐지 알밤 색깔로 네, 막걸리가 또 다양한 맛이 있으면 너무 좋죠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다양한 맛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요에 맞게 그 선택하셔서 네. 생막걸리를 한 달 내내 내가 한 5통 정도 먹은 것 같다. 오늘은 좀 가볍게 미숫가루 맛을 보고 첨가해서 드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내년에는 이번에는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WHO에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한 그 첨가제를 뺐지만 내년에는 아예 살균, 무균된 막걸리가 나온다고 합니다. 참 좋아졌어요, 그냥.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네. 깨끗함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날로 발전되니까 이 먹는 것도 참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이렇게 또 뜻깊은 소식, 좋은 소식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. 그 자리를 또 우리 송가희 씨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그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가희 씨가 막걸리가 너무 맛있다고 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셨고 네. 그럼 저는 송가희 씨가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. 오늘 건배 제의를 한번 순서를 아 여기서요? 네네 준비가 아 그래도요? 지금 다들 막걸리를 한 통씩 들어오고 계세요. 어머! 다들 들어오고 계세요. 그거 안 주도 왔는데? 안 주신다. 안 주는 사람
반만 보는 거죠. 오늘 아직도 대낮이. 아, 주세요. 네, 그러면 네. 어떻게 건배를 한다고요? 네, 건배지 순서가 있는데. 건강해서 배를 다 묻히는 것 같다. 자, 우리 성가진 씨 막걸리 한 잔만 좀 준비를 건배해서 우리 가연 씨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서 가장 멋지게 평소에 하시는 건배사도 괜찮고 아니면 새롭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즉흥적으로 건배사를 만들어주신 두 분께 저희가 오늘 준비, 저도 준다고요? 제가 한번 대본을 하면 되니까요. 즉흥적으로 만들어주신 두 분께 저희가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선물로 전달을 해드리는 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일어나서 건배사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지금 드시지 말고 한번.